대선을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량만 보면 돼요. 국민의힘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김건희 씨 사생활 관련해서 열린공감TV에서 이제 방송을 내보냈죠. 뭐 국모 뭐 이게 그리고 그게 언론에 한두 군데 났던 것 같아요. 네.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네이버나 이제 다음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기사로는 한두 군데밖에 안 났어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유독 가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장 비교될 수 있는 수치가 있죠. 얼마 전 이제 조동현 씨 관련해서 그 쏟아냈던 언론 보도 양과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나온 언론 보도 양을 단순 비교만 해도 몇백 대 1이 넘어요. 김건희 씨 사건이 더 충격적인데 사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그렇지, 후속 보도가 하죠. 없어요. 네. 단순 소개 보도조차도 거의 안 해요. 그런 거죠. 이건 여성에게 가혹한 게 아니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그 김건희 씨의 보도 보고 이제 이수정 씨는 가혹하다고 그랬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사람이 본드에 투자했는지 은행에 돈을 얻었는지 주식에 투자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수정 씨 본인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수정 씨 본인이라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아무도 관심 가져본 적 없어요. 강남에 그 빌딩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아까 개인의 내밀한 일기장까지 뒤지면서 그렇죠? 아주 사사로운 자기 개인적 소망까지도 언론에 보도하면서 나쁜 사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정경심 씨가 여자라서 그랬던 걸까요? 정경심 씨가 여자라서 가혹하게 그렇게 우리 언론들이 들쑤셨냐고요. 조국 장관님의 부인이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가혹하게 들쑤셨어요. 그렇죠. 예. 조동현 씨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 그게 정답이네.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니까 그렇죠. 뒤진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뒤져요. 보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레거시 미디어 대부분이 이미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약점에 대해서는 대선을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량만 보면 돼요. 조동현 씨한테 그렇게 한 그. 이를테면 저 그 열린공감TV를 비난하듯이 우리 레거시 미디어가 가세연을 비난해 봤냐는 거죠. 별로 안 했어요. 조동현 씨에 대해서는 그 무슨 뭐 그 과거 행적까지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보도했던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이죠. 것들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정경심 씨나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뭐 어느 학교를 다녔고 성적이 어땠고 뭐 학생부까지 공개돼서는 안 되는 학생부까지 이렇게 일일이 공개해가면서 과목별 성적까지 공개했던 그런 언론들이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수정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국무를 뽑는 게 아니다. 그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무장관 뽑는 거지 법무장관 부인 뽑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지나치게 여성 가혹하게 한 개인의 사생활, 한 가족의 사생활을 뒤지고 있다라고 비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동현 씨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 얘기 나오자마자 마치 그것이 이제 정당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여성에 가혹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불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힘 내에도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황보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윤석열 저희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캠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보도 안 했어요. 가혹하게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언론들 사생활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생활 관련 보도 이거는 사생활 문제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니까 이걸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 네. 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에 가혹한 게 아니고 민주진보적 사람들한테만 가혹해요. 가혹해요. 예, 너무너무 가혹해요. 예, 그걸 말을 정확히 해야죠.